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색칠할 시간입니다. 색칠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벨라쌤의 그림 정원 우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터치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재생 목록 중에 보테니컬 아트 컬러링 키트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동안 컬러링 키트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고 순서대로 전사하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참고해서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링 키트 구입하는 곳은 여기 터치해 주시면 여기 설명하고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 터치해 주시면 벨라쌤의 그림 상점이 나옵니다. 5월에 아침 고요 수목원 편 엽서 세트가 5월에 신상품으로 업로드 되었고요. 우리 컬러링 키트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트로 많이 구입하시고요. 메일로 도안만 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안만 구매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구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25-43번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이렇게 딱 요런 모양으로 평평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이라 요가 살짝 각진 느낌으로 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명암의 변화죠. 그 위치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양방향 선호를 이용해서 색을 칠해줍니다. 진한 부분은 진하게, 하얀 부분은 색을 좀 칠해주세요. 다음은 115번 색연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125-43으로 흰 부분도 색을 다 칠해줍니다. 다음 121번입니다. 여기 수술대가 있으니까 수술대 잘 보시고요. 수술대를 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전좀 들어간 것 같아요, 색이요. 조심해 주세요. 115번 색연필입니다. 여기 가장자리 선들을 정리해 주는데 강했다가 약하게 그런 선으로 정리해 줍니다. 225번 색연필입니다. 이렇게 칠해줍니다. 115번 색연필로 여기 얘가 암술 머리입니다. 암술 부분 정리해서 칠해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칠해놓고 이 윗부분이 조금 갈라져 있는데 그거 표현을 조금 해줍니다. 다음이
125-43번 전체 칠해주세요. 피력 강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거 또 칠해줘야겠네요. 같은 색으로, 아, 수술머리, 얘 암술이고, 얜 수술머리. 칠해줍니다. 얘네들은 얘보다 피기 전이라 암술도 좀 작아요. 얘 모양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놓고, 수술 때도, 같은 색으로 칠해 놓습니다. 다음 121번 색연필로 이렇게 수술 머리 부분 칠해 놓습니다. 칠하다 보면 조금 굵어지는데요. 그래도 얇게 칠한다는 생각으로 칠해줍니다. 115번 색연필입니다. 얘 모양도 얘만큼 어렵게 생겼잖아요. 잘 칠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수술 머리랑 색이 똑같으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125-43번입니다. 요 잎사귀에 두께 있거든요. 두께 남겨놓고 그 경계 지는 선들 거기랑 선이 같아지지 않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필압 조절해서 칠해줍니다. 결은 요런 결이죠. 여기 경계지는 부분도 진하게 강하게 필압해 놓고 이쪽으로 가면서 좀 풀어지게 해줍니다. 다시 이제는 진짜 115번 색연필로 여기 전체적인 가장자리선 안쪽으로 들어와서 두께 느낌 만들어줍니다. 두께감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 오늘 요 라이브 찍어놓고 영상 촬영해놓고 노적범 공원 안산의 노적범 공원 장미 찍으러 갑니다. 장미도 그려야 해서요. 한 시간 라이브 영상 촬영 얼른 해놓고 갑니다. 예쁜 풍경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놓을게요. 오셔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중앙 요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기 부분을 여기 고기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압이 좀 다르게 해주고 수술 때 라인 찾아주고 여기 앞에 있는 꽃잎이 두께감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두께감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좀 밝습니다. 여가 지나거든요. 여기 결에 맞춰서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여기 두께감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까지만 칠해줍니다. 자, 여기 요 라인 여기 두께감 만들어 놓고 옆에 부분도 칠해 줍니다. 이렇게요. 여기 강하게 칠해 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 색상은 117번 색연필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더 빨개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해줍니다. 얘가 원래는 결이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121번 색연필입니다. 한번더더 빨개 보이는 부분. 여기. 여기 117번 색연필로 이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이렇게 라인 잡아놓고 125-43번 색연필로 여기 이렇게 칠해놓습니다. 아침인데요. 어디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거실에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 시끄러운 얘기가 들려오나 봐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21번 색연필입니다. 여기요. 117번 색연필입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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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시끄럽게 떠드네. 거실에도 창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칠해볼게요. 121번 색연필입니다. 225번 색연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두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다음 125-43번. 여기 윗부분이 하얗게 보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칠해줘요. 요거 221번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요 꽃잎 하나 남았네요. 125-43번입니다. 지우개로 흑연이 지나 연필선 지나신 분들 지우개로 흑연을 좀 닦아내 주시고요. 다음 125-43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요. 밑그림 그려놓은 것 먼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칠합니다. 여기서부터 결이 좀 다르거든요. 선 방향이 다르니까요. 잘 보고 칠해주시면
화면 보고 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네요. 얘가 지금 연한 색이라 그렇지, 진한 색이라면 결이 확 티가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15번 색연필로 여기 선, 여기 앞에 있는 꽃잎 두께감 방향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래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여기도 두께감 있으니까 두께감 라인 정리해주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기 끝까지는 안 칠해요. 다음, 여기도 조금 칠합니다. 다음에 211번으로 여기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진하니까 진하게 이렇게 놓고, 다음 요거 있어요. 102번, 102번으로 전체 칠해줍니다. 피랍 강하지 않아요. 하얀 부분, 종이에 하얀 부분만 색이 입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러분, 이 꽃잎의 아래쪽에 여기 넘어오면서 그림자가 생겼어요. 117번 색연필로 그림자 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떨어진 여기부터 잘 보고 해주셔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좀 흐리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게 맞으면, 얘도 이제 올록볼록하니까 직선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많이 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 볼록볼록하게 표현이 됐으면 힘 빼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힘이 너무 진하면 색이 다 선들이 다 뭉개지거든요. 힘 빼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림자 시작점은 어쨌든 그림자 시작점은 진하니까 진하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121번 색연필로 한번더 붉은기가 보일 수 있도록 칠해 주시는데, 여기 칠하다가요 경계선 무너지신 분들 요런 안에 있는 내용들, 이 밑그림들이 모양들이 여기 이 진한 색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진하죠? 요런데요. 요런데요. 또 요런데 아래쪽이라 빛을 많이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색이 실제로 이렇게 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는 앞면이고 여긴 뒷면이잖아요. 뒷면 이렇게 칠해줍니다. 225번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 또이 부분 꽃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 잎사귀 좀 칠해볼게요. 어? 한 시간 됐나? 자, 225번.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 부분 명확하게 하면서 내려갑시다. 172번 색연필입니다. 여기요. 다음 여기. 다음 여기도 여기 잎사귀에 세로 인맥이 있어요. 세로 인맥 두께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로별 진한 선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칠해줍니다. 얘가 좀 말린 거죠? 뒷면, 앞면입니다. 자, 여기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칠해주고 갑시다. 125-43번으로 여기 꽃잎의 요 경계선 있잖아요. 요 수술 쪽으로 살살살살 칠해줍니다. 그리고 117번 색연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다음 176번 색연필로 여기 그린 계열이 좀 있어요. 여기 여기 살짝 색이 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167번으로 그린을 섞어줍니다. 여기도요. 171번이죠. 171번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기 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 앞에 있는 애 먼저 줄기들 요 앞에 있는 줄기 먼저 칠해 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랑 얘랑 연결됐어요. 얘는 이렇게 됐나? 다음은 172번 색연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67번 색연필로 자, 205번 색연필입니다. 얇은 줄기에 색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167번 색연필로 제가 지금 예민한 작업이라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대해 볼게요. 여기잖아요. 여기도요. 여기도 있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연결하는데 얘 칠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밝아요. 밝은 부분 표시해놓고, 요렇게 표시해놓고 하셔도 되고, 아, 그냥 요거 밝구나 하면서 남겨놓으면서, 칠하면서 남겨놓아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얘 두께 있습니다. 잎사귀 꽃잎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도 더 두껍겠죠. 아, 요거 172번 색연필입니다. 이 릴리 잎사귀가 보통 올리브 계열, 브라운 계열, 그린의 브라운 계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밑색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또 잎사귀를 그리니까 또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67번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 아직 두께는 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밑색은, 베이스 컬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베이스 컬러는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난 그림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 갖고, 그리시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165번 색연필입니다. 165번으로 짙은 부분 한번더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요 이렇게 순서로 갔잖아요. 모든 잎사귀가 다 이렇진 않아요. 포스터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요걸 막다 칠해 놓으시면 안 되세요. 밑색이 다른 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꽃보다 어렵다고 저도 배울 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잎사귀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시면 또 여러분들 막 포기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만만하지 않는데, 요즘에 저는 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 지금 172번 색연필로 여기 하얀 부분을 좀더 가려주고 있어요. 범위를 좁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께감도 172번으로 칠해줍니다. 얘는 171번입니다. 얘랑 연결된 얘 칠해 볼게요. 171번 색연필로 줄기를 칠해 줍니다. 205번 색연필입니다. 166번 색연필입니다. 자, 이렇게 필압을 조절하면서 약간 입체감 나게 칠해 봅니다. 167번 색연필입니다. 자, 요거 칠하기 전에 얘 잎사귀 먼저 칠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172번 색연필로 이렇게 세로결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170번 색연필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